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헌터 파입니다. 여러분은 영가씨가 굉장히 많이 산다는 곳으로 가서 오늘 영가씨들이 전부 다 술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영가씨들이 술 안에서 는 살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랄한 영가씨 새끼들을 지금 바로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 잡는 곳이 부산이다. 여기서 6시간 동안 운전 롯나 해야 돼요. 근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고. 자, 여러분 오늘 여기 굉장히 영가씨 많다고 해서 부산까지도 내려왔어요. 아 맞다, 마스크 로까죠. 추베르르 추베르르.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저 혼자 잡자고 했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두 분 계십니다. 자 바로 잘 지냈어? 아 됐어 이렇게요. 아 애교박사님 만수기. 지금 만수기가 뭐죠? 뭐? 만수기? 아 놀이라 그래. 이게 뭐죠? 영가실 잡기 위한 도구. 보통 잡을 때 몇 마리 잡으세요? 5분에 5마리 걸로 잡으니까. 야, 아 진짜로? 저는 5일에 한 마리 잡는데. 그때 저희 섬 가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한 마리 못 잡고 저희 뭐 했어요 1박 2일 동안 섬에서? 그때 좋았잖아요. 리발. 지금 바로 이쪽으로 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가씨 다 뒤졌다. 자, 여러분 근데 지금 물이 다 얼었습니다. 저기 저런 데만 살짝 있고 저쪽에다 전부 다 지금 물이 얼어있는데 이거 잡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레그 박사님 믿고 왔는데 레그 박사님 물이 얼었잖아요. 양지 바른 곳으로 가면은 저기 또 얼음이 녹아있다는 사실. 사실 요새 밀고 있는 유행어로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만수기? 괴롭겠네. 얼음을 조금 깨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돌 한번 던져볼게요. 파이어 인 더 홀 낼게요. 오! 이거 맞아요? 자 시험해 볼게요. 자 파이어 인 더 홀 개라 됐다. 보입니다 보입니다. 영가씨 있어요 지금? 보인다고요? 영가씨네. 저기도 있네. 우와 여기 영가씨 진짜 많다. 나 안 보이는데? 근데 이거 지금 만질 수가 없는데? 그럼 야. 일단 저쪽은 깰 수 있거든요. 저쪽에 한번 더요. 파이어 인 더 홀 오케이. 우와. 물이 흐려져가지고 영가씨를 찾을 수가 없다는 사람. 아니야 저 뭐 든다. 저렇게 뭐 든다. 저렇게 너무 큰 거 드는데? 여기 얇은 거 같아요. 오 여기 한번 깬 다음 떠볼까요? 라삭 라삭 라삭. 터프하게 해주세요. 터프하게. 아 와 영가씨가 뭐라고. 저희 평균 나이 32 되나요? 너무 잡았어요? 진짜로? 거짓말. 왜 이렇게 작지? 맞네. 맞네.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진짜 많긴 한가 보다. 그죠? 그 오늘 생수통 안 가져왔죠 오늘은? 오늘은 많이 잡는다 그래서 일로 와라 이 뽀지래 애기야. 자 오늘 아이스박스 가져왔습니다. 넣고 받아. 그거 내 건데. 야 이래끼야. 나 다시 열어서 다시 할 거야. 손 주세요. 네. 내 거야 넣고 닫아. 귀엽다. 예? 록 같네. 자 그럼 지금 동면 중이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조금 풀리면 스스로 움직이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계속 한번 잡아볼게. 요다다. 자 애가박사님 아무 소식 없으세요? 찾았어요. 아 거짓말. 안 보이는데? 이게 눈 쌓는 거 굉장히 좋아하네. 역시 영가씨 눈. 팔 젖을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어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한 20cm 남았어요. 20cm. 우와! 야! 자, 이미 젖은 거 젖으시죠? 야! 야! 진짜 영가씨다, 영가씨. 와! 이거는 아까 잡은 것보다 훨씬 더 크기가 큰데, 이것도 괜찮으세요? 영가씨들은요, 결정할 때 모여가지고 뭉텅이로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그럼 오늘 뭉텅이를 볼 수가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우와, 손 엄청 긴데? 우와! 손 한번 닦으세요. 두 번째 영가씨 바로 키. 얘네가 여기 동면 중인데 안 움직이나요? 그러면 수온이 좀 올라가면 움직이나요? 활발히 움직입니다. 활발히 움직여요. 활발히 먹겠습니다. 닫아. 자, 그럼 낙엽 같은 거 그냥 쫙 수어가지고 저런데 담으면은 영가씨 한 마리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찾으면 됩니다. 잠깐만, 저거 뭐야? 와, 영가씨다, 영가씨. 야, 여기 진짜 영가씨 많네. 여기 박사님. 이거 봤어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해야 돼요. 네, 한번 제가 평가 한번 해볼게요. 넣고 받아. 잘했어요. 2점. 자, 계속 한번 뒤져볼게요. 한 마리 더 있을 텐데. 원래 얘네가 겨울에는 지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딱 잡으면 진짜 대박인데. 나무 버려. 다음 낙엽 한번 퍼볼게요. 요 포인트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돌로 한번 깨볼게요. 방금 개 터프했다.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낙엽을 여기다 옮길게요. 부터장님. 네. 골보입니다. 골보입니다. 아 렁덩이 골보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뭐야 잡으셨어요? 야. 근데 왜 이렇게 다 작지? 그러니까 다 작죠. 좀 큰 놈 해야 되는데. 뭐야 또 있어? 아직 넣지도 못했는데. 얘는 왜 곰팡이 폈네? 영가씨 뭉치. 영가씨 뭉치. 영가씨. 어디요? 자 여러분들 요게 이제 뭐 야 얘는 진짜 곰팡이 핀 느낌입니다. 곰팡이 말고 곰팡이요. 자, 키. 얘 두 마리 다 폈다.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다. 다른 포인트로 바로 이동해 볼게요. 낙엽 있는 곳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요거 바로 깨볼게요. 잘 안 깨질 것 같다 여기. 나 한번 세게 빵 이랄게야. 더 깨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깰까요? 너무 터프한데? 기대하세요. 괴롭겠네. 이제 그만 깨. 괜찮아. 버려. 자 버려. 자 낙엽을 싹 다 빼게요. 싹 다 이 낙엽에서 찾으면 됩니다. 우린 도와주세요. 한 마리만 한 마리. 거짓말. 아 진짜. 세 살만 어렸어도 큰일 났다. 근데 진짜 낙엽이 많은 것 같은데. 뭐야 여보
와, 개대박. 와, 도살인 줄 알았어요. 와, 이거 살아낸 거 맞죠? 아, 진짜 이렇게 뭉쳐있구나. 어, 이거는 이거는 나뭇잎 아니에요? 너무 굵은데? 내 거랑 비슷한. 근데 왠지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저쪽 다 한번 볼까요? 야, 일단 이거 대박이다. 역시 한 건 하셨네요. 에그마사님 포인트가 정확하시네요. 이 연가시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와, 뭔가요? 만숙이! 괴롭 같네. 너 지금 벌써 한 10마리 넘은 것 같은데? 오늘은 많이 잡았으니까 나눠주실 거거든? 아 그러냐. 저 그때 저 한 마리 주셨죠? 연가시 도둑. 오늘 제가 한 마리 드릴게요. 바다. 일단 포인트를 아시고 이제 또 얻었을까요? 바로 옆인데 상황극을 되게. 그냥 찍으면 되지. 왜 저렇게 상황극을 하면서 찍어요? 그러니까 이성우 대박치네. 지금 신발 벌써 앞부분도 저분 젖어 주셔가지고. 저 허벅지도 젖으셨네. 왜 이렇게 더럽지? 누가요? 바지가요? 사람이요? 오, 까비까비. 자, 에그마사님 다른 포인트 혹시 또 추천해줄 만한 거 있으신가요? 저기 아까 여기 나올 것 같은데요. 제발 뭉텅이 또 나와라. 제가 맨날 연가시 잡을 때 3일에 한 마리씩 쳐잡고 이랬는데 여기는 무슨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잡다니. 부산으로 이사 올까? 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곳으로 갈게요. 안 깨져요? 제가 한번 깨보겠습니다. 박폭 리발렉이야. 안 되네요. 여러분, 연가시 잡는 평균 나이 33세 보고 계십니다. 유튜브 하지 마세요. 어? 이건 반딧불이 애벌레 아니에요? 아니구나. 뱀잠자리. 아, 뱀잠자리. 단백질이죠. 비밀 포인트가요? 있을 것 같은데. 많을 것 같은데. 진짜 있을 것 같은데. 많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예? 가위가면서 여기 건너가자고요? 네. 저기 물이 흥건한데요? 여러분, 물이 얕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 지낼게요. 바이바이보! 와! 바이바이보! 와! 가위바위보! 잘 가시게. 오! 뭔가 지직 소리 나는데? 소방님 나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다 하셨는데 저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선님 여기부터 가시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리발렉이야? 제가 봤는데 두 분은 너무 여유가 없었어요. 약간 제가 진짜 좀 느릿느릿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오! 이거 아시죠? 오! 평균 32세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체질 끝났는데 저희 한 그래도 2시간 했죠? 2시간 안 했나요? 2시간 안 했어요. 한 1시간 반? 1시간 점 한 것 같은데. 왜 자꾸 반이나 줄었네? 30분 점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야, 뭐야? 오, 굵기가 엄청 굵어요 진짜. 다른 연가시 그 연가시예요. 어떤 연가시인데요? 만숙이. 자, 여러분 만숙입니다. 만숙이. 자, 그러면 연가시 분배해야죠. 이제 나 태어나서 연가시 분배 처음 해보네. 한 놈만 가져가겠습니다. 큰 거 하나 가져가시겠다. 브랜드 몇 마리 필요하세요? 저 많을수록 좋죠. 나도 그런데.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에서 한 마리씩 하자. 비보. 아, 오케이. 한 마리 가위바위보. 아, 비보. 가위바위보. 보. 가위바위보. 아! 저 그냥 네 마리만 주세요. 막 끊어지더라고요. 아 진짜요? 잘 풀어야겠다. 아, 근데 뭐 한 마리만 풀면 되잖아. 한 판 이기셨잖아요. 제발 부탁해요. 이야. 요 커요 커. 어 감사합니다. 한 마리 더 드릴게요. 아 서비스. 여러분 저는 들고 바로 강원도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다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만숙이. 집까지 몇 시간 걸리세요? 20분? 전 5시간 반. 리발라사. 자, 여러분 연가시를 잡으러 왕복 11시간 거리를 갔다 온 렉기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에그박사님과 정부리님 덕분에 연가시를 잡아왔습니다. 아, 오, 얘네 5시간 동안 차 타고 오면서 지금 여기다 뭉쳤거든요. 근데 여러분 얘네가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죽은 것처럼 이렇게 얼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네들을 술에 넣을 건데 그러려면 이 렉기들이 팔팔해가지고 술에 들어갔을 때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려면 얘를 아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수온으로 맞춰가지고 다음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를 잠깐 하루 정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연가시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줄 겁니다. 너네 운 롯나 좋다. 딱 하루만. 연가시 여기 한번 부어볼게요. 와우. 얘네를 하나씩 살살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얘네를 세게 풀면은 실처럼 그냥 끊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못 풀겠다. 버려. 던져 버려요. 자, 그리고 여기다 나머지 물을 보충해주고. 어? 얘 하나 길게 나왔다.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법규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산소공급기 요거를 여기에 따로 끄고 바로 파이어. 오케이.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연가시 파라다이스. 왜 너도 보고 싶어? 어때? 너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니? 손 왜 여기 가지런히 올렸어? 자, 여러분 이렇게 다음날 아침 정도까지만 여기 한번 둬보고 내일 저렇게 들이 아 이제 좀 살만하다 할 때 바로 녹여버릴게요. 내일 봐요. 라탕라탕.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전부 다 지금 풀어져가지고 움직인 거 보이시죠? 이 연가시들을 이제 싹 다 술에다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술을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다섯 가지의 종류별로 보스별로 치밀하게 다 준비했거든요. 아래쪽을 보시죠. 맥주, 막걸리, 와인, 로주, 요거는 바로 꼬량주. 보시면은 도수가 5도, 6도, 13.5도, 16.9도. 이거는 여러분 몇 도인 줄 아세요? 50도 리바. 한 잔만 보면 저는 바로
자, 그래서 연가시들을 하나하나 넣어볼건데 여기에 연가시를 손으로 직접 풀어보면서 개수를 세볼게요. 자, 오케이, 한 마리. 와, 얘는 아예 여기 또아리를 틀어버렸다. 또아리 튼거 보이세요? 이 또아리 풀게요. 올치레기야. 6마리 그리고 마지막, 이게 완전 진짜 대왕 연가시예요 여러분. 보세요. 와, 이거 굵기가 손가락이랑 대충 비교해보시면은 굵기 어느정도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7마리가 있고 준비된 술은 5가지인데 조금 애매한 바닥 보이는 술에는 나머지 2마리 후보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알코올이 제일 작은 맥주레기부터 사자하오. 너네 중에 어떤 레기 뒤질래? 제가 봤을 때 얘들도 크기가 크면 클수록 생명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애들은 생명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가장 약한 거기 때문에 조금 작은 내끼. 자, 요렇게 바로 넣어볼게요. 자, 바로 들어가자. 맥주에 립수. 자, 물에 넣은 것보다는 확실히 지금 그래. 야, 조금 고통스럽구나 리발레키야. 근데 가그린에 넣었을 때보다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고통스러운 증거가 뭐냐면요, 굉장히 구불구불구불해지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약간 구불구불한 느낌 나거든요. 꽤 버틴다. 지금 15초 지났거든. 자, 여러분 이쪽 부분 있죠? 조금 이렇게 말려있어요.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그죠? 말려가지고 지금 아래로 요렇게 갈고리 형식으로 지금 꺾여있죠. 어? 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니? 야, 너 뒤졌니? 야, 너 겨우 20초 버텼어요. 처음부터 바락이라도 하지, 바락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갔니? 잠깐 뺄게요. 심폐소생술 하려면 그냥 여기 준비해둔 물에 그냥 넣어버려. 자,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뒤졌니?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다시 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미친 퍼지랄게야. 얘네가 고통스러워하면 몸을 구불구불하고 있다가 이런데 들어가면은 그렇게 활짝 피고 있어요. 핀다 살만한가 보다. 그럼 다시 잡아서 여기 맥주에 넣어 리발렉이야. 야 김상만 촬영할까? 가만히 있어. 시끄럽게 무시하고 가네. 자, 여러분 이렇게 뒤진 것 같은데요. 일단 빼가지고 다시 여기다 버려. 야, 잠깐 살고 있어. 구부러지지 말고 쫙 펴줘. 맥주 짜주시고. 자, 이거 막걸리에다가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막걸리 그냥 이렇게 부으면 안 되고 조사 파츠 요렇게 해서 조사에 연가치들도 조사질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한번 바로 넣어볼게요. 그래, 연수나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일을 하고 힘들면 요 막걸리로 회포를 풀곤 했단다. 너도 그래라 리발 저려. 여러분 잠시만, 보이지가 않는데? 오오오오 뭐야? 빨려 들어간다. 없어요? 빨려 들어갔는데 그냥? 야, 어딨니? 야, 이거 보세요. 지금 벌써 또아리 틀었죠? 자,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이지가 않네. 이제 보이죠? 잠시만, 너도 뒤졌니? 일단 이렇게는 여기서 무반응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심폐소생술하는 곳 있죠. 너 쫙 폈구나. 아주 활발해져 내 펀치레기야. 자, 여기다가 얘도 들어갈게요. 힘내봐. 아, 너가 힘내지 말고. 야, 얘 막걸리 먹어도 되는 충격이 큰가봐요 여러분.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천천히 움직인다. 보이시죠? 정확하게 동그라미 그리네. 초등학교 때 제가 수업시간에 그린 동그라미보다 훨씬 동그란데. 자존심 개상하네. 잠깐만, 그 와중에 이렇게 갑자기 롯나 팔팔해졌는데 잠깐만 일로 와서 여기로 잠깐 들어가줘. 아직 사람들이 막걸리에 대해서 반응을 약간 좀 더 궁금해할 것 같거든. 어때? 잠깐만, 머리 들어가야지. 어때, 맛있어? 살짝 지금 몸을 자기 쪽으로 구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몸이 약간 이렇게 꼬이긴 했는데 좀 더 꼬네. 오케이, 알았어. 막걸리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요. 잠깐만. 너 심폐소생술. 자, 다음은 바로 여기요, 와인입니다. 와인 열어. 여러분, 레드와인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레드와인으로 하면 이게 또 붉기 때문에 연가시가 잘 관찰이 안 될 수도 있어서 화이트와인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부어주면 저 멀리 꺼지고. 어떤 연가시가 뒤질래? 자, 이제부터는 큰 녀석들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 너 얘 개팔팔해요. 보세요. 야, 이렇게 말했으면 좀 움직여라. 눈치가 그렇게 없냐 리발렉이야? 그럼 너는 벌을 받아야겠다. 그래도 비싼 와인이나 처먹어. 입수. 자, 과연 아직까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약간 각기 터는 것 같은데? 또 움직였다. 야, 이게 술에는 그렇게 반응이 오지 않나봐요 여러분. 여러분, 얘 와인 스타일인가 본데요? 혹시 연가씨가 와인을 좋아한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나요 리발? 네가 나보다 와인을 잘 마시는 것 같은데? 야, 얘는 그냥 이대로 굳었습니다. 자, 너도 여기 천국의 물로 들어가 있어봐. 뒤졌니? 이 와인이 그냥 한번에 뻑가게 해버리나? 자, 요렇게들 아까 팔팔했는데 두 마리 한번 와인에 넣어볼게요. 어떤 반응인가. 야, 얘네도 미동이 없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저렇게 다시 활동 재개했는데? 야, 얘 다시 움직이는데? 또 여기 와인이 넣은 애들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거네. 만취네, 만취. 야, 뿅 갔냐? 너네 기분 좋게 해줄 수 없어. 아니야, 천국에 물러 다시 들어가. 조금 실망스럽게도 뭐 별거 없었던 것 같은데. 자, 다음이 바로 뭐냐? 따서 버려. 지금 큰 놈이 이놈 하나 있고 요 제일 큰 놈. 자, 이렇게 딱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요 제일 큰 놈 제가 봤을 때 고량주에 넣어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 놈 한번 넣어볼게요. 자, 바로 입장. 야, 얘 또 미동 없네. 알코올이 그렇게 크게 고통을 주지 않나봐요 연가시한테. 자, 여러분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약간 이렇게 좀 더 말린 것 빼고는 없습니다 지금. 말린 것 자체가 조금 고통스럽다는 거긴 해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 물에 있는 레게들이거든요. 다 펴있죠. 자, 얘네를 그러면은 싹 다 소주에 한번 넣어보면 혹시 전부 다 몸을 말까?
그냥 조금의 꼬불거림 빼고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다시 물속에 여기다 첨벙 들어가 꼴도 보기 싫은 새끼들아. 자, 소주 치워버리고 일로와 요 고량주로 한번 젖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도수 50도 보이시죠? 50도 진짜 따자하오. 어너너너너너 혀 한 번만 대볼게요. 혀 보시,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완전 알쓰거든요. 소주 딱 한 잔 먹으면 온몸 빨개지고 얼굴이랑 뭐 온몸이 다 빨개져요. 그 로추가 자, 그래서 딱 한 방울만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뒤집은 다음에 여기 조금 혀로 찍어 먹어볼게요. 50도 맞, 이거 50도 맞다. 와. 혀 아무 느낌 없는데? 자,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들어가봐. 이건 진짜 반응 올걸? 이건 지금 50도인데? 반응 안 온다고? 그럼 너 진짜 주당연가시야, 리발렉이야. 아무 이상 없다고? 너네 간 없니? 와, 여러분 지금 아무 이상 없어요. 가그린 데랑은 완전 다른데?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그래도 조금의 변화는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야, 너 중국산 연가시니? 이 얼산시 리발렉이야? 여러분 지금 아무 그게 없거든요? 혹시 지금 이 연가시들이 동면 중에 굉장히 약간 감각이 둔화 상태에서 저한테 잡혀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어서, 저번에 가그린에 한번 넣었을 때는 연가시가 그냥 개 이렇게 개 난리 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가그린에도 한번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반응이 만약에 그때 넣었던 거랑 똑같으면은 이렇게들은 진짜 술에는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는 새끼들인 거예요. 자, 원래 어항에 그냥 싹 다 넣어줄게요. 잠깐 파라다이스 즐기고 있어라. 이따 여기에 넣어줄 거니까. 자, 여러분 그때도 어떤 가그린 세 종류 있죠? 세 개를 싹 다 섞어볼게요. 제일 센 리스레틴 넣고, 그다음 피치가 아니라 리치, 내 스타일이네, 리치. 자, 마지막 라가리민 제일 큰 놈 꺼낼게요. 자, 립수 과연 반응이 어떨지. 감각 없는데? 원래는 막 꾸불꾸불하고 난리 나야 되는데. 여기는 다른 애기들 싹 다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어? 난리친다. 이야, 난리치네. 가그리는 지금 보시면 완전히 반응이 다르죠. 요 큰 레끼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지금 강력한 레끼 같고, 나머지 애들은 몸을 베베 꼬고 있어요. 술에서랑 확연히 지금 다른 반응인데, 다시 여기요 소주에다가 넣어볼게요. 싹 다. 자, 들어가봐. 어때? 정화되는 기분이야? 술에서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경직이에요. 그러면 경직돼 있을 때 다시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잠시만, 다 뒤졌니? 다시 여기 파라다이스 한번 넣어줄게요. 그럼 다시 정신을 좀 차릴 거예요. 자, 서열서 움직이죠. 자, 그래도 소주랑 가그리보다는 훨씬 더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안 움직이네? 이럴 때 좀 움직여, 리발렉이야. 눈치 펀치랄게야. 제가 항상 연가시 컨텐츠 마무리는 연가시 후라이팬을 구워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연가시를 말려서 노끈처럼 만든 다음에 한번 프라이팬에 구우면 어떤 모습이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려줄거다 그 전에 이렇게들 활발하게 만들어볼게요. 자, 좀 활발해져봐. 내가 너네 활발하게 한번 봐라. 그냥 이렇게 잡고 쌍절곤 쌍절곤 리발렉이야. 쌍절곤 말려지자 이 내끼들아. 도마옷이고 흩날려라 영가시래끼를 플라이어 플라이어 가래. 요요요 야 이마 거기서 어떻게 해. 고사리인 줄 알고 상만이가 먹으면 어떡해. 자, 여러분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펴가지고 말려줄게요. 쭉쭉쭉. 야, 너네 엉켰다 이래끼야. 기다려봐, 내가 풀어줄게. 어떻게 돼있는 거야 이리. 오, 매듭 지워버렸다. 미안해 저번에도 매듭 지웠는데 리버. 자, 이렇게 꼬부라이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다가 남은 소주 조금 붓고 여기다 살짝 담금주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곧 뒤질 거예요. 오케이, 그래 고통스러워해. 이렇게 지금 뻗은 거 같은데. 그래 드디어 취했구나. 정신 못 차리네. 자, 여기 사이에 쭉쭉 펴줄게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를 가지고 갑니다. This is 영가시래기들 싹 말려볼게요. 그래, 내일 노끈 채로 보자 영가시래기들아. 라상라상. 뭐야, 야야야 너 뭘 봐 임마. 이게 또 말을 씻고 가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가시래끼들이 다 말려쳤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약간 철사 같은 느낌의 그런 영가시라고는 전혀 상상될 수 없을 만큼 지금 바짝 말라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약간 끊어질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늘려볼게요. 계속 늘어나요. 보이시죠? 틱 하는 순간 저 방금 살짝 졸았어요. 진짜 끊어진 줄 알고. 자, 그래서 아마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쫙쫙쫙 하면은 거의 한 몇 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진짜로 연가시를 말려가지고 노끈처럼 진짜 활용을 했다고요, 실제로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연가시를 노끈 말고 좀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빈티지 팔찌. 자, 여러분 그냥 길거리 이렇게 나가면은 저렇게 그냥 약간 부재샵에서 산 빈티지 팔찌 느낌 나겠다 요런 생각 할 거예요. 개소리야.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거 연가시인가 알면 그냥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해. 자, 그럼 바로 두 번째로 나 너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영가시 프로포즈링. 자, 형 손가락에다 그냥 바로 이렇게 싹 껴주면은 옳지 사이즈도 롯나 잘 맞다. 개소리야. 실제로 프로포즈 앞두고 계신 남성분들 조금 재밌게 프로포즈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연락주세요. 바로 협찬 나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영가시를 가장 쓸모있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영가시 클레오파트라. 예, 어머니 올해 31살입니다. 네. 현타 와요. 자, 여러분 현타 빡시게 와서 개빡시니까 이래끼들 지금 바로 다 그냥 뜯어버려가지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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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팬 팀 그리고 바로 파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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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튄다, 튄다. 오, 야, 튀네. 말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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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살아있을 때는 완전 바바바박 튀기면서 얘네가 벨벳 꼬는데, 이게 말린 상태로 하니까 또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너 지금 계속 움직이는데 너 환생한 거 아니지? 냄새는 약간 좀 맛이 없는 해산물 튀겼을 때 냄새가 조금 나거든요? 자, 그럼 이전 조져버리고 바로 턴오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가시 말린 튀김. 오, shit the fuck. 그 라면땅보다 조금 더 얇았던 약간 그런 과자 느낌 나거든요, 보시면.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면, 아, 뜨거워, 유기방 펀치랄게요. 퀴즈로 가자. 자, 여러분, 지금 제일 큰 놈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조금 많이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아. 아. 아니, 냄새가 약간 갯강고 튀겼을 때랑 얼마 전에 먹었던 스켈레톤 시리프 튀겼을 때랑 굉장히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쌍조건 한 번만 돌리자. 쌍조건 리발레. 쌍조건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영가시를 말려서 튀긴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맛 한번 봐야죠. 영가시를 끼 이거 한번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약간 생각보다 좀 질겨요. 질긴데 약간 고소한데 약간 그렇게 막 먹기 나쁘지 않은 맛인 것 같아요. 되게 고소한데요 여러분, 진짜 고소한데. 자, 여러분, 상관없는데 굉장히 지금 좀 고소한 맛이에요. 너무 우회인데 지금. 자, 그래서 아까 조금 더 얇았다 그랬겠죠. 자, 요렇게 바로 먹어볼게요. 처음에는 야, 작은데 심지어 맛있다. 약간 고구마 줄기 씹는 그런 느낌이에요. 고구마 줄기랑 굉장히 비슷한 맛인데. 자, 한 마리 더 먹어볼게요. 처음에는 야, 약간 고구마 줄기 진짜 먹는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고구마 줄기를 먹는 느낌인데 여러분, 고구마 줄기가 맞아요. 똑같이 생겨서 힝 소같지 빠녀.